19학년도 수능 30번. 좀뭐 그것도 호흡이 좀 길죠. F는 일단 최고차 6파인 3차 함수니까 F는 일단 뭐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 6파이 X 세제곱 어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G가 2 더하기 사인의 fx분의 1이면, 자 얘네 생각해보면 얘 자체가 지금 결국,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합성함수 분리해서 풀 건데, gx를 결국은 2 더하기 사인 x와 fx 합성함수로 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함수 어떻게 구성이 된 함수인지 알아야 될 텐데, 얘는 당연히 분속고리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는 거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x분의 1의 함수가 있다면, 얘가 극대를 갖는 곳에서 얘는 극소를 가질 거고, 얘가 극소를 갖는 곳에서 얘가 극대를 가질 거야. 뭐 그거는 이제 뒤집었으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실제적인 확인은 이걸 미분하면 f'x인데, 그치? 얘 부호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분의 이거의 제곱분의 f'x가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도함수의 부호 자체가 반대니까, 얘 극대면 극소, 극소면 극대, 그리고 증가면 감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역수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함수의 극대극소는, 이 함수의 극점은 뭐랑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sin x의 극점과 그냥 일치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물어보는 게 극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gx라는 합성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지금 이제 대응이 된다고 치면, 겉함수가, 속함수가 fx고, 그 다음에 겉함수가 2 더하기 sin x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영향을 누구한테만 받을 수밖에 없냐면, 얘 극점의 위치는 사인의 극점과 동일할 테니, 사인 x가 극점을 어디서 가죠? 사인을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냥 생기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에서, 여기서 나오는 홀수는 음수까지 포함해서, 2분의 홀수 파이에서 겉함수가 이제 극점을 가질 테니, 요 속함수가 2분의 파이한테 대응이 되는 이 지점들에서, 그치? 요 지점들에서 극점이 생기겠지, 그치? 합성함수의 극점이 이렇게 합성함수 GX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가 극점을 갖는 그 지점에서도 극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보면, 자, 그런 극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한 다음에 보셔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알파 제로가 0이고 G 알파 1이 5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건 실제 수치를 줬으니까 대입해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사인의 F의 결국 0분의 1. 얘가 5분의 2라는 건데, 그럼 얘는 결국 사인의 F 제로가 2분의 1이라는 말과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F 제로인데, 자, 여기에 이제 0이 있을 거 아니야? 0이 이제 F0로 가서 이 결과가 결국 뭐가 되어야 되냐면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인의 F0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요 결과는 2분의 1이 아니라 요 문제에서 원하는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F0가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는 그 순간들은 6분의 1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이렇게 이제 갈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F0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F0는 무조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일단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극점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이제 사인의 극점이 아니잖아, 그치? 요 지점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요 0은 F의 이제 극점이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F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알수 있냐면, 아직은 몰라. F는 여기서 이제 극대값 6분의 파이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극소값이지, 6분의 파이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다음 조건이 저요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요 조건을 이제 뜯어보면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조건은 되게 좀좀뭐좀 나빠. 그러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 이거 대입한 거의 역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수 있지. 얘는 2 더하기 사인의 F의 알파의 다섯 오 얘가 2 더하기 사인의 F의 알파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관계식일 테니까 지워지고 나면 결국 내가 이제 써먹어야 하는 관계식이 뭐냐면 사인의 F의 알파 5와 사인의 F의 알파 2 얘가 함수값이 2분의 1의 차이가 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알파 5와 알파 2는 극점이잖아.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절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서 무조건 극점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순서대로 그리고 x가 0 이상인 부분만 지금 보라 그랬으니까 요 이후에서 극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알파 제로라는 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그 극점 자체가 2분의 홀수 파이한테 f가 대응이 되는 그 순간들 그러니까 그 다음 거가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2분의 5 파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국 알파 2 여기가 그럼 알파 3 알파 4 자, 그러다가 다시 2분의 7 파이가 이렇게 오면 야 알파 5 이렇게 될 텐데 사인의 결국 이 값하고 사인의 요 값,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와 사인 2분의 7 파이의 함수 값이 2분의 1 차이 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은 사인 2분의 파이하고 사인 2분의 7 파이는 어떻게 써? 사인 2분의 파이는 1인데 사인의 2분의 7 파이는 얘는 얼마랑 똑같냐면 저 2파이 빼버리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0이 여기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얘는 0이 반드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바로 알수 있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가 일단 무조건 이제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자, 상황이 이제 결국 두 가지거든. 무슨 얘기냐면 극점이 여기 이 밑에서는 아예 그 알파 1, 알파 2 이런 값들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다음 극점을 이제 6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제 2분의 홀수 파이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런 데서 이제 극점이 생기니까 요 사이에선 이제 극점이 없지.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확실하게 알파 제로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2 그러니까 여기 이제 6분의 파이도 함께 2분의 파이랑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갈 텐데 자 이거는 결국 얘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순 없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근데 이제 이럴 순 있거든. 여기가 알파 2일 순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근데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만약에 알파 2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알파 3이잖아. 2분의 파이하고 만나는 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2분의 3파이하고 만나고 이게 알파 4고 여기 이제 2분의 5파이하고 만나는 게 알파 5가 될 텐데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 보면 자, 요 값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 보면 요 값은 뭔지 모르는데 알파 5일 때 2분의 5파이니까 사인 2분의 5파이가 여기 들어갈 텐데 그래 버리면 이제 요게 아마 마이너스 1일 거라서 아니다. 1일 거라서 얘가 이제 몇이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의 함수값, 얘 함수값을 사인에다 대입하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네가 생각해 보면 사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지? 여기 0이라고 치면 자, 2분의 1하고 만나는 거는 여기서 생기잖아. 여기서 하나. 그렇지? 근데 지금 요 F의 알파 2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6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 F의 알파 2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거 모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이것도 다시 모순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모순이라면 결국 지울게. 결국은 답이 이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가 0인 상황에서 여기가 일단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요 밑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알파 제로가 되는데, 그럼 6분의 파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여기 알파 2, 여기 알파 3, 알파 4 이렇게 생기는데,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오가 이렇게 생기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안되냐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게, 이러면은 사인의 알파 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함수값이니까 사인의 f의 알파 2, 자 이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사인 좀 그려놓고 생각하면 사인이 지금 어쨌든 음수 쪽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고,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이래 버리면 알파오가 그럼 뭐였지 돼야 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인데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이 돼 버리니까 또요 조건에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오가 여기 있으면 결국 안 되는 거고 결국 알파오는 f의 단일 극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어디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주면서 요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f의 알파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사실 끝인 거야. 왜냐면 결국 여기는 얼마일 거냐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주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딱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니까 그건 니나 생각을 좀 해보면 돼. 계산할 수도 있고. 요 간격이 결국 이제 3파이가 되는 그 지점이 이제 알파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고 나면 종합하고 나면 F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결국 6파이가 아니지 뭔 6파이야? 2분의 파이가 되고 딱요 간격이 3파이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아니고 6분의 파이잖아. 이거 3차함수 높이 공식을 좀 쓰셔야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6파이니까 요 3파이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요 길이를 내가 이제 D라고 잡으면 결국 2분의 D 세제곱 곱하기 6파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D가 1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지금 1일 수밖에 없어, 좌표가.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3인 거잖아. 2대 1 쓰면. 자, 그러니까 결국 fx의 식은 결정이 됐지. f 결정이 됐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 또 되게 복잡해.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얻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답만 이제 내면 돼. 자, 결국 GX가 2 더하기 사인의 FX 분의 1인데, 그럼 G'X는 2 더하기 사인의 F의 X의 제곱 분의, 자, 마이너스의 속미분하면 되니까, 코사인의 FX의 다시 곱하기 f'x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g'의 몇이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얘는 2 더하기 사인의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답 내는 것도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성질이 좀잘안돼 있으면 문제 풀기 좀 힘들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인의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2 더하기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얼마냐면 요게 또 이제 좀 치를 맞지, 그치? 사인의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함수값이 이제 똑같은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그러니까 결국 요 지점에서의 코사인 값이야. 요 지점에서의 코사인 값은 사인하고 이제 저게 다름.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5파이에서 2분의 3분의 파이? 아 헷갈려. 아무튼 그냥 플러스 2분의 루트 3일 거야. 계산해보면 네가 해봐. 이게 2분의 루트 3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잖아. 여기 미분계수는 결국 다시 여기를 제곱이거든.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 이제 또 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뭐랑 똑같냐면은 요게 1이고 그치, 요게 이제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니까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9 곱하기 다시 이제 6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